네, 오늘 팔운동 전은상 개조 인간 만들기 프로젝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팔운동이고요. 4주차죠. 다음 주 5주차인가요, 그러면? 네. 맞지. 4주차 마지막 팔운동 오늘 트라이셉스 3두 운동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3두가 영어로 뭐라고? 트라이셉스. 네. 역시 대학생 국민대학생은 발음이 좋네요, 역시. 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그 권순호님, 김동원님, 강성일님, 김유희님, 헬스바라기님, 네, 안녕하십니까? 아, 그건 말고. 이거 빼주고. 자, 네. 오늘. 네. 프레스 다운부터. 네. 프레스 다운. 먼저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프레스 다운. 네, 프레스 다운. 조금 이쪽으로. 이쪽. 뒤로 조금만 나. 됐어. 거기 있어. 오케이. 아, 네. 은상이 점점 얼굴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네, 아주 정상적인 거죠. 시합 준비할 때 얼굴이 통통하면은 몸이 그만큼 지방을 덜 뺐다는 소리예요. 네. 저희 스튜디오에서는 주로 음악 팝을 틀고 있습니다. 팝. 네. 일렉트로닉 음악도 틀고요. 팝도 틀고 힙합도 틀고요. 거의 대부분 그 알아듣지 못하는 영어가 흘러나오는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라도 무의식적으로 영어 공부를. 네. 자, 오늘 비니 왜 썼어? 눈에 보여서. 눈에 보여서. 네. 네, 지금 무게는 53.5kg. 네. 셋. 넷. 다섯. 뒤로 조금 더 나와봐. 그리고 팔꿈치 앞으로 조금만 더 밀어봐. 자, 거기서, 그렇지. 오늘은 조금 다르게. 여기서 아니야 거기서 밀면서 끝에 지점에서 이렇게 끝까지 틀어줘. 그렇지. 올라올 때는 제대로 잡았다가 그렇지. 중심 조금 더 앞으로 들어가. 허리를 늘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지. 너 처음 3두 운동할 때 그 지 온다고 엄살 부렸던 장면 보고 왔다고. 엄살이요? 그때 뭐 지 온다고 엄살 부렸던 영상 있나 봐. 처음에 기억도 안 나지. 초심이라 가지고. 기억이 나. 초심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왜 언제쯤 얘기. 아, 그냥 연결 한번 해 봤어. 네. 초심. 네. 초심을 또 좋아하잖아. 네, 은상이 초심 잃은 적 없고요. 항상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네. 너 나 유튜브 영상 보니까 너 나 팔 운동할 때 웃으려고 하는데 왜 웃으려고 그랬냐 그때? 사람들이 일러서 걸렸어 너. 그 아마도 저쪽 필자님 쪽에서 어떤 뭔가 제스처가 하기 때문에 제가 웃었을걸요? 아 그래? 괜히 형수님 그 거기 보시는 분들이 댓글로 11분 7초에 막 웃으면서 너가 막 피식거리면서 웃는 그 장면이 찍혔어. 나 집중하고 있는데. 그게 안 걸린다. 어? 셋. 네, 조금만 더 올라가. 그렇지. 다섯. 이것도 그냥 버티면서 위로 쭉 올라가면은 3도가 더 늘어나잖아. 2완 더 많이 되잖아. 더 위로 올라가. 그렇지. 자. 몇 개? 아홉. 자, 다시. 어서. 열. 그럼 카메라 내가 막으면 한 카메라. 하나. 카메라가 안 보였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그게 이제 지금 물어보시는 게 그 다른 운동들은 관절 끝까지 펴면 무게 때문에 무리가 갈 수 있다는데 프레스 다운 위에서 누르고 그런 게 아니니 팔꿈치 관절은 끝까지 펴서 운동하면 될까요? 아, 다른 운동도 사실 끝까지 펴셔도 돼요. 근데 다만 무거운 무게를 했을 경우 무거운 무게를 쥐고선 관절을 끝까지 펴는 동작에서 이거를 세게 밀어가지고 이게 탁탁 치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하시면은 다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무게를 받쳐가지고 천천히 내렸다가 쭉 그냥 밀어주면서 피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무리한 동작, 무리하게 강하게 피면은 다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한 동작 아니시면은 그냥 쭉 끝까지 밀어서 쭉 피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김기동님이 은상 씨는 점점 잘생겨지시네요. 감량하시면서 네. 이런 댓글은 그냥 앞으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네. 다시는 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은상이가 기분이 좋아질 만한 그런 댓글 자체는 제가 그냥 은상이한테 말 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 하나, 끝에서, 둘, 그렇지. 자, 셋, 자, 끝에서, 오늘은 조금 팔꿈치를 멀리 보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끝에서 이 밀려내면서 마지막 부분에서 살짝 비틀어주면서 이 안쪽까지 더 깊숙하게 자극을 넣기 위해서, 강하게 자극을 넣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보시면 끝에서 관절이 살짝 돌아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네. 무리하게 세게 하는 게 아니고 무게를 버티면서 끝에서 살짝 돌아가면서 더 밀어주면서 강하게 3두의 자극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네. 김동원님 저는 어떤 치료를 받냐면요. 저는 풀로 네, 그 인대 강화 주사 치료 받고 있습니다. 지금 6주 차고요. 오늘 가면 7주 차예요. 네, 근데 그게 조금 오랜 기간 의사 선생님 말로는 오랜 기간 좀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계속 받고 있습니다. 네,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좀 많이 아파요. 그래서 지금 팔꿈치, 이두근, 오른쪽 팔꿈치, 왼쪽 어깨, 네, 한 번에 다 치료를 지금 받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네.
양민성 님이 손석호 선수님은 결혼하셨어요. 아, 네. 아직 다행히도 결혼 아직 안 했습니다. 네. 다행인 거죠. 네. 은상아. 네. 와이프 집에 잘 있지? 저요? 아, 사람들 여기 보시는 분들 모르는구나. 은상이 결혼한 거. 집에 와이프가 있다. 은상이도 아직 미혼입니다. 네. 아, 네, 정지연님 안녕하세요. 네. 자,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기 요 끝에 부분까지 느낌이 오겠도록. 여섯, 일곱인가? 예, 이제 일곱. 다시 살짝 돌려서 밀어 넣어주면 여기까지 올 거야.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끝까지, 다시, 셋, 자, 다시, 넷, 하나 더, 다섯. 아까 제가 은상이 보고 와이프 잘 있냐고 말했는데 은상이가 못 들으셨을 거예요. 네. 집에 와이파이는 잘 되고 있다고. 네. 어리석은 개그를 자꾸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벗어. 당분간 은상이는 이제 소개팅은 하지 않고요. 운동에 집중하기로 저와 약속을 했습니다. 네. 소개팅 해도 되지도 않고 소용도 없고. 네. 뭐 잘 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아서 그 시간에 차라리 운동을 한 번 더 하기로 했습니다. 네. 네. 소개팅 받을 시간에 케이블 프레스 다운 한 세트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 대구에서 올라온 친구는 20살 학생이 어린 친구예요. 네. 운동을 배우겠다는 집념 하나로. 네. 부모님하고 올라와서. 네. 부모님이 여기다 떨궈 놓고 부모님은 내려가셨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해. 고개 들어봐, 살짝. 오케이. 한 번만 더. 지금 시합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그 소개팅 별로 생각도 없을 거예요, 아직. 은상아, 너 소개팅 뭐 그런 거 생각 없잖아. 뭐 만나도 못 먹고. 만나도 못 먹고. 기분도 별로 안 좋고. 기분이 왜 안 좋아? 그냥 뭐 못 먹으니까. 아, 못 먹으니까. 그래도 몸은 좋잖아. 잠바 입고 있어. 아, 잠바 입고 있으니까 나 지금 여름을 기다려야지 이제. 이제 여름 이제 너의 그 여름이 온다. 너의 날이 온다. 이제 곧. 근데 또 대회 끝나면 바로 순식간에 찍을 것 같아. 유지해야지. 그 리트리동이님이 시즌 준비하면 속력 없어지던데 저만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다 똑같습니다. 네. 별로 좀 무감각해 무뎌지죠 사람이. 그 원초적인 그런 음식이 먼저라고 진짜. 음식 생각이 먼저 나는 것 같아요. 네. 시합 준비할 때. 네. 그러고 그냥 아예 그런 뭐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무생각 무념. 네. 아무 생각이 없죠. 네. 자, 한 번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개 들고. 하나. 자, 오늘은 팔꿈치를 조금 멀리해서 프레스 다운을 하고 있습니다. 네. 늘 똑같은 방법은 아니고요. 항상 조금씩
자세의 변 같은 운동 종목이라도 자세의 변화를 주어서 조금 더 다른 각도로 자극을 줘가지고 또 근육에는 또 새로운 자극이 들어가게끔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몇 개? 여기 요 끝에 여기까지 잡. 그렇지. 여기 그렇지. 그렇지. 자 다시 몇 개? 자 계속해 끝까지. 네가 못할 때까지. 아, 지금 인터넷이 끊기시는 분들은 저희가 끊기는 게 아니고요. 지금 그쪽에서 인터넷이라든지 그런 그 무선 뭐 와이파이 뭐 그런 데서 아마 조금 문제가 있어서 끊기실 수도 있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이거 나봐. 어이구. 어우. 벤츠를 나 칠려 그랬지 방금. 나 마주 보는 거 알지? 오늘은 라잉 시트대에 앉아가지고 위로. 오늘은 라잉 트랩섹스를 라잉 익스텐션을 위로. 네 시트. 시티드 앉아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그렇지. 셋, 조금만 더 내려. 거기서, 네, 그렇지. 쭉 접어줘. 다섯, 자, 다시.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자 저녁에는 2두를 해야겠죠. 저녁 운동은 둘 아니면 3두를 쓰지 않는 두 운동이라든지. 네. 자 다시 잡았다가 위로. 그렇지. 자 다시 잡았다가 하나 더. 다시. 하나만 더 올리자. 네 오늘은 네 3두만 하고요. 시간 관계상 2두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3두만 하고 다음 주 또 금요일 날은 2두만 하고요. 네. 은상이 네 좋아합니다. 네 오토바이 좋아해요. 오토바이 타고 다녀요 은상이. 네 은상이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요. 네 근데 좀 이제 스쿠터. 네 은상이 또 은상이한테 잘 어울리는 스쿠터를 항상 늘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날씨가 추워가지고 못 타고 다니는 것 같아요. 네 그 전에 막 헬멧 쓰고 막 운동하고 그랬잖아요. 그때 막 스쿠터 타고 다녀가지고 그때 막 헬멧 씌우고 그런 거예요. 은상이 오늘 저녁에 어디 운동하니? 원래는 가슴. 어제 등하고 가슴하고. 오늘 삼도 하는데 가슴 운동하면 네, 어떻게? 이두를 내 협치하고 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닌가 봐. 형은 어제 저거를 했어야지. 가슴을 했어야지. 오늘 삼두를 쓰니까. 어깨에서 등. 어깨 등 이렇게 하는 거. 자, 한 번 더. 저는 드롭 세트라든지 컴파운드 세트를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진 않아요. 네. 어떻게 보면 저도 예전에 운동 습관이 예전에 헤비급 그 시합 준비할 때 그런 습관들이 남아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복합적으로 운동을 섞어서 하지 않고 그냥 한 종목에 하나 하고 끝내고 또 다음 종목으로 하고 그런 스타일로 대부분 거의 좀 운동하는 편이에요. 좀 많이 스타일이 바뀌긴 했는데 좀 그런 식으로 비시즌하고 시즌하고 거의 그렇게 운동 차이는 없고
그냥 횟수 차이, 그리고 운동 양 차이, 뭐 그런 거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운동할 때 인상 쓰면 얼굴 근육도 발달하나요? 아, 얼굴 근육을 발달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조금 주름이 오래 운동해서 인상을 많이 쓰면 주름이 생긴다고나 해야 될까? 그리고 이제 이를 꽉 깨물고 하면 턱 근육이 발달하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를 꽉 깨물고 하시면은 턱 근육이 발달할 수가 있어요. 네. 고립할 때 최대 수축 지점까지 찍고 거의 바로 내려오던데 고립을 1초 길면 2초까지 최대한 짜주고 내려오라는 설명을 들은 적이 있는데 손석구 선수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고립할 때 최대 수축 지점까지 찍고 거의 바로 내려오는데 이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어떤 운동을 말씀하시는지 얘기를 조금 해주시면 네, 제가 조금 더 이해가 빠르리 될 것 같아요. 네, 고립이라는 거는 계속적으로 근육에 그 근육을 쉬지 않고선 계속적으로 근육에 자극을 쉽게 얘기하면 근육에 자극을 주는 거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씩 뭐 선수들마다도 틀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뭐 수축 지점이라든지 이완 지점 이게 수축 지점 같은 경우에는 관절을 뭐 핀 가슴 운동 같은 경우에는 관절을 피는 지점, 그죠? 미는 운동 같은 경우에는 피는 지점이고, 당기는 운동 같은 경우에는 당기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계속 수축을 하고 있는 거는 조금 버티고 있는 근육을 계속적으로 버티고 있는다는 얘기니까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뭐 시간을 조금 지체해서 근육을 잡고 있는다고 해서 그게 고립이 안 되는 건 아니니까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셋, 넷, 요즘 다섯, 여섯, 네, 거울 감상 많이 할 때죠. 여섯, 일곱, 네, 전거근도 이제 많이 보이고, 여덟, 갈비뼈가 아주 잘 보고 있습니다. 아홉, 열, 자, 하나, 다시, 둘, 다시. 셋, 다시 천천히 잡아. 넷, 쭉. 하나 더. 다섯. 오케이. 최송우님,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손석구 선수님과 은상군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은상군 몸 좋아지고 나서 거울 감상 많이 하시네요. 네, 요 말이 지금 이미드님 하고 좀 말이 자꾸 이제 올라오네요. 거울 감상 많이 하신다고 몸 좋아지고 나서 그러면은 뭘 보는 거야? 살이 좀 빠졌나? 살이 좀 빠졌나 자꾸 체크를 하는 거랍니다. 네, 감상 아니고 은상이의 생각은 그 살이 빠졌나 체크를 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은상이 방송하기 전에 운동을 했는데 물을 많이 먹어가지고요. 금방 화장실 좀 잠깐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은상 진행 좀 하고 운동도 하고. 바로 한 세트. 예. 예, 한 세트.
라잉 스탠 뭐야 스탠 아니 앉아있는 시티드 라잉 트라이스 디스텐션 한 세트 하겠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자, 무게 올렸어? 무게 올려서 25kg 지금 그 전에 20kg 한 거고요. 25kg 무게 올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고 있었어? 진행 잘 하고 있었어? 빨리 갔다 오셨어. 어? 한 게 없어. 아, 잘 하고 있었던 거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아, 내가 너무 진행 시간을 너무 안 줬나? 너에게? 좀 아쉬워하는 거 같은데. 그럼 내가 잠깐 나가 있을까? 잠시나마 해방된 느낌. 아, 잠시나마 좀 해방된 느낌이었답니다. 네. 아, 은상이가 꼭 이번 대회 때 저희가 목표한 예선 통과를 좀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운동 이게 방송에서는 이렇게 하도 혼자 방송 없을 때 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응원 좀 많이 해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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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 좀 많이 좋아졌죠. 등 이런데 보면은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네. 어깨 선하고 네. 몸이 많이 좋아졌는데 다리 또 한번 짜주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괜히 또 그러면서 또 좋아하고 있네요. 네. 이렇게 누군가에게 운동을 가르쳐 주고 그 가르쳐 준 사람이 몸이 좋아지면 참 뿌듯하고 보람 있고 한데 별로 기쁘지가 않네요. 네. 네. 기쁨 없는 가르침. 네. 보람 없는 가르침. 지금 전 은상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시, 여덟, 지금 몇 세트째지? 네 번째. 자, 아홉. 자, 이거 끝나면은 바로 20도 잡아. 열. 자, 다시. 해. 하나. 하나만 더. 됐어, 나 20kg 잡아. 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됐어, 놓고. 자, 지금 제가 바벨 셔틀을 하고 있습니다. 바 셔틀. 네. 고! 바 셔틀. 저 바 셔틀입니다. 바 셔틀. 하나, 둘, 전은상의 바 셔틀.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됐어. 자 다음 잡어. 마지막. 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계속.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천천히. 여덟, 아홉, 자 열. 자 정리를 하고. 클로즈 그립. 자 스미스에서 3두 운동 하겠습니다. 자 10을 바로 꽂자. 클로즈 그립, 벤치프레스, 3두 공략 운동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좀 내려와. 됐어, 해봐. 천천히 내려와. 조금만, 약간만 넓혀봐. 됐어. 해봐. 내려. 거기 다시 해봐. 벌써 잡아. 둘, 그렇지.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시 해. 여덟. 아홉, 그렇지. 열,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덟, 두 개. 오케이. 5kg짜리 하나씩 더 꽂을까? 5kg짜리 줄. 은상이가 나중에 저보다 몸이 좋아지면 기분 좋죠. 네, 저보다 좋아져서 저를 등지고 외면해도 전 상관이 없습니다. 네, 전 괜찮습니다. 네, 그런 걸로 제가 상처받고 전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네, 좋아져서 나를 내 등에 칼을 꽂아라 은상아. 그게 나의 바람이다. 은상이가 지금 다이어트 중이어가지고 애가 말하는 게 좀 기분이 없어 보여요. 네.
장원재 동생이 그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점심 3두 저녁 2두를 하는 건가요? 시간을 한 타임밖에 못 한다면 8운 동시에 슈퍼세트로 하는 게 효율적이라 생각하시나요? 지금처럼 3두 2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슈퍼세트보다는 그냥 한 운동이 한 타임이어도 2두 3두를 나눠서 집중적으로 운동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2두 3두를 슈퍼세트로 한 번 하고 또 다시 3두 하고 2두 하고 3두 하고 하면은 조금 글쎄요. 그 에너지가 너무 그 양쪽으로 분산돼서 써지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해야 될 것에 에너지를 한 곳에 집중해서 쏟는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내가 2두를 하면 2두에다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 붓는다는 생각으로 하는 게 더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하고 계속해. 못할 때까지 하는 거야. 자, 해. 밀어. 자, 세. 자, 네. 하나 더. 다섯. 튕기지 말고. 위치가 빨리빨리 올라가가지고 네이먼방님이 그 뉴욕에서 지금 보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뭐 먼 그 미국 땅에서 그렇게 또 저희 방송을 또 시청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 조금 더 선 가까이 올 수 있나요? 가까이 조금만 카메라 가까이. 지금 저희가 지금 여기 인터넷 저희 방송 선이 유선인데 조금 짧아가지고요. 지금 카메라를 움직이는데 약간 제한적이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선 구입을 하긴 했는데 아직 선이 오질 않아가지고요. 조금 제한적이어서 지금 움직임이 조금 제한적입니다. 네. 그 점 조금만 양해 부탁드리고요. 선 구입한 후에 조금 더 가까이에서 디테일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현우님이 그 저랑 운동하고 싶으시다고 다음에 꼭 기회 되시면은 같이 운동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셋. 넷. 다섯. 선수 생각 없으시면은 그냥 즐기면서 하시는 게 가장 몸도 잘 만들어지고 즐겁고 그렇습니다. 근데 선수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즐길 수가 없어요. 네. 정말로. 진짜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시합 준비할 때 즐기면서 하질 않기 때문에 그냥 고통스럽습니다. 늘. 하나 더. 자, 그 시합 준비를 하면서 그 몸을 만들어가면서 즐긴다는 거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네. 네, 박재훈님, 필리핀에서도 지금 시청을 하고 계신다고. 필리핀의 인터넷 조금 원활하지 않나요? 네, 끊긴다고 인터넷 속도가 너무 느려서 조금 더 필리핀 정부에서 좀 더 인터넷 활성화를 좀 해줘서 저희 헬스 TV를 좀 원활하게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양민성 님이 운동할 때 소리 지르면 득음할 수 있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운동을 하지 마시고 차라리 판소리를 가서 배우시는 게 아무래도 득음할 수 있는 더 빠른 길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판소리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시즌은 최소 5개월 정도 잡고요. 5개월, 6개월 그 정도 좀 잡고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진짜 뭐 다이어트를 한다는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뭐 5개월, 6개월 잡으면 그때 진짜 몸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그냥 운동을 합니다. 네. 단순히 뭐 지방을 빼자 이게 아니고 근육을 만들어서 나간다는 생각으로 운동을 해서 길게 잡고 시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지금 몇 번째지? 네 번째. 네 번째. 방송을 하느라고 은상이한테 많이 이렇게 신경을 많이 못 써줘가지고 좀 많이 은상이한테 미안합니다. 시합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신경을 좀 많이 못 써주는 것 같아서. 그렇지. 버스 밀어. 오케이. 다시. 다시 이렇게 열. 자, 다섯 개. 하나, 다시, 둘, 다시, 셋. 자, 두 개 더, 넷. 하나 더, 다섯 개. 지금 은상이 네 끼 먹고 있고요. 네 끼 먹고 있고, 몸 상태 봐서 더 빠지면은, 더 늘릴 겁니다. 네. 줄이는 게 아니고, 더 늘려나갈 거예요. 네. 유독 오늘따라 거울을 좀 많이 보는 것 같네, 은상이가. 오늘따라 왜 그러지? 은상아, 오늘따라 왜 이렇게 거울을 많이 봐? 얘기 좀 해봐. 좀 좋아진 것 같아? 갑자기? 아니야, 좀 이상하게 열심히 하고. 좋아지지 않을까, 나는? 아, 네. 그냥 운동만 열심히 해. 거울 자꾸 보지 말고. 걱정돼. 어? 걱정돼. 뭘 걱정돼? 그냥 열심히 하면 되지. 예선 통과를 만약에 못 하더라도 저희의 목표는 예선 통과입니다. 만약에 예선 통과를 못 하더라도 그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거를 다 걸고선 최선을 다하면은 후회 없이 굉장히 기쁘고 즐겁다. 근데 내가 원하는 목표치에 도달했는데 내가 최선을 다 하지 않은 것 같고 말이 끊기네 자꾸. 아무튼 너가 최선을 다 하면 네가 목표한 것보다 못해도 되게 기쁘고 즐거운데 너가 최선을 다 안 하면 네가 최선을 다 안 하면 네가 목표치에 도달해도 그게 별로 기쁘지 않고 뭔가 굉장히 그렇지 찝찝하고 뭔가 후회되고 그런 기분이 들어. 그러니까 나는 그냥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대회 신경 쓰지 말고 지금 이 한순간 한순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라는 말을 해주고 싶다 나는. 그럼 후회 없어. 걱정할 필요도 없고 네가 열심히 하잖아? 그러면 걱정할 생각이 안 들어. 왜냐? 넌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뭘 걱정을 해? 너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면 돼. 자, 지금 이 순간 한순간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요 그 걱정이라는 게 안 드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별로 그렇게 저는 시합 준비하는 기간에 대회에 대한 걱정은 안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내가 1등을 하든 못하든 내가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것 같아요. 자, 몇 개? 11. 자, 11. 12.
10시. 자, 14. 자, 다시. 15. 오케이. 자, 하나 더. 16. 그렇지. 자, 해. 더 해. 17. 자, 다시. 18. 오케이. 몇 번 했지? 5번? 자, 저기 로프 저거 갖고 와. 자, 다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자만 조금 뒤로 빼고. 로프로 갈고. 그때 투암 이거 몇 킬로로 했지? 너 몇 킬로로 하니? 아, 이거요? 어. 투암으로요? 어. 20킬로로. 20킬로? 10개 하나? 10개는? 어, 오케이. 10개 하면 돼. 지방이 많이 빠진 상태에서는 신진대사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만큼 에너지를 빨리 소진을 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그 뭐라 그럴까, 근육에 들어가는 그런 그 에너지가 빨리 소진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더 많은 양의 에너지, 그러니까 음식이죠, 음식을 좀 더 늘려줘도 그게 지방으로 전환이 되지 않고 빠르게 에너지로 소진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에너지량을 먹는 양을 늘려줘 가지고 좀 더 운동을 더 뭐랄까 근육 내 에너지를 한마디로 더 넣어주는 거예요. 네. 그럼 상관이 없습니다. 네. 지방으로 전환이 되지 않습니다. 네. 에너지 지방이 없는 상태에서는 에너지를 넣어주면 그러면 더욱더 근육이 조금 더 타이트해지고 조금 더 이렇게 빳빳해, 근육의 강도가 좀 좋아진다고 해야 되나?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에너지 지방이 많이 태운 상태에서는 그래서 조금 더 에너지를 일부러 더 늘려주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체중을 맞추기 위해서는 체중을 맞춰야 되시는 분들, 어제 그 이성서 선수님 같은 경우에는 계속 줄여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네, 근육 내에 수분을 계속적으로 빼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은상이 같은 경우 체중을 맞출 필요 없이, 몸의 컨디션을 맞추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다 많이 빠진 상태에서 에너지를 더욱더 넣어줘가지고 근육의 컨디션을 좋게 만드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네. 몇 개? 그거 아니야. 그럼 왜 이거부터 해? 이거부터 해야지. 투암 먼저 하고, 투암 먼저 하고, 그 다음 루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셋. 다시 쭉 내려. 그렇지. 넷. 그렇지. 다시 내려. 다섯, 다시 내려. 여섯, 다시. 일곱, 다시. 여덟, 다시. 아홉, 자, 열. 오케이. 자. 줄이고 왜 무게? 요번에는 이제 당겨서, 아까는 멀리 뒀잖아. 요번 고 상체 좀 세워. 하나, 그렇지. 둘, 셋. 무거워. 아예 줄여. 50. 근데 아예 끝까지 쭉 밀어. 길게. 하나, 그렇지. 천천히 잡은 다음에.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다시 아홉. 열. 자, 다시 하나. 자, 둘. 할 수 있는 데까지. 다섯 개까지. 셋. 다시 넷. 하나 더. 다섯.
아, 지금 플렉스 짐에서 안 가시냐고 하는데 그 플렉스 짐 지금 휴회 시켜놨어요. 네. 여기에서 지금 운동 중이어가지고요. 요즘 은상이 시간도 있고 제가 이제 그 저한테 운동 배우는 친구들 때문에 시간이 조금 바빠가지고 왔다 갔다 할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여기서 그냥 운동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회 시켜놨습니다. 네. 김유희님이 세트 사이 휴식 시간은 너무 길게 말고 본인한테 맞추는 거라 생각하는데 10초에서 20초 정도 아예 짧게 쉬는 게 체력만 되면 상관없나요? 아, 네, 뭐 휴식 시간 상관없습니다. 네, 뭐 저는 조금 근육을 좀 강하게 운동해줄 때는 길게 쉬어주는 편인데 그냥 뭐 휴식 시간 짧게 하셔도 만약에 뭐 본인이 바로 에너지가 된다면. 쓸 수 있는 에너지가 된다면 그냥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네. 다음 방송 이번 주는 끝났고요. 월요일 날 은상이 개인 사정으로 운동을 못 할 것 같아서요. 화요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부터 다시 매일매일 시합 때까지 4월 17일 시합 때까지 계속적으로 방송이 시작됩니다. 네. 자, 들어가. 네. 매일매일 방송 있습니다. 네. 둘, 셋. 여기서 내려가지. 넷. 자, 다시. 다섯. 다시. 여섯. 다시. 일곱. 밀어. 밀어. 그렇지. 여덟. 위로 밀어. 그렇지. 자, 두 개. 아홉. 밀어. 하나 더. 열 밀고 오케이. 자, 프레스 다운.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다시. 여섯. 다시. 일곱. 다시. 여덟. 오케이. 자, 다시. 아홉. 고개 들고 열. 자, 하나, 다섯 개. 그냥 쭉 다시 올라와. 그냥 셋 밀고 올라와. 다시 넷 밀고 올라와. 다시 다섯. 오케이. 그 시합 준비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결국 마지막에는 정신력 싸움이에요. 네. 정말로 운동을 오래 하신 분이나 운동을 시합 준비를 시합 준비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마찬가지로 정말로 힘들고 다 괴롭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 시합 준비할 때랑 지금 시합 준비할 때랑 한 10년 정도 됐는데 똑같아요. 더 힘들어요. 알아서 더 힘든 것 같아요. 네. 그 힘든 고통이라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를 알아서 더 힘든지 모르겠는데 시합 준비할 때마다 계속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시합 준비를 많이 했다고 해서 편해지는 게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제가 첫 시합 준비할 때가 가장 힘들지 않았나 싶어요. 아니, 가장 안 힘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때는 처음에 몸이 나와가지고 막 그 즐거운 마음에 진짜 운동하느라고 그때가 진짜 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더 힘들어요. 진짜 많이 힘듭니다. 네. 요즘에는 많이들 탄 그 스프레이 탄 작업 하시죠. 은상이 탄은 아마 스프레이로 하지 않을까 그렇게 탄 작업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은상이 몸에 이렇게 제 그러니까 탄을 작업을 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제 마음이 따라주지 않네요. 빨리 해.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다시 아홉, 하나 더, 열, 하나, 하나 더, 둘,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자, 다시, 다섯, 다시, 여섯, 다시, 일곱, 틀어, 여덟, 자, 다시, 아홉, 자, 다시, 열. 자,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번 더. 은상이의 몸이 잘 나온다면, 저의 그 마법의 탄을 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급 그 이태리에서 공수해 온 그 아무도 모르는 마법의 탄. 네. 네가 뭘 어떻게 알아? 있어요 거기. 어디에? 그 형한테 줘가지고. 여분이 거기 있어요. 없을 텐데. 자. 저 운동할 때 그냥 그 멜론 있잖아요. 멜론. 멜론에서 음악 그냥 듣습니다. 뭐 그냥 뭐 팝 탑 100 춤 뭐 그런 거? 예. 네. 그냥 그거 그런 거 그냥 전체 재생 눌러 가지고요. 그냥 음악 그거 듣고 있습니다. 네. 이 다음 다른 선수분 방송 있나요? 아직 제가 운동을 티칭해주는 다른 선수분 말씀하시는 거면 아직 그런 거는 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네. 서현아님, 주 5, 6, 5번, 6번 운동하면 몇 분할 하는 게 좋을까요? 여성분 같은 경우에 그냥 큰 부위, 작은 부위, 뭐 큰 부위, 작은 부위, 뭐 그런 식으로 운동해 주시면은 만약에 여성분이시라면 그렇게 운동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뭐 만약에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면은 3일 분할로 네, 뭐 나누어서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한 번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상이가 이번 대회를 통해서 정말로 그 몸의 변화가 아니고 은상이 인생에 있어서 그 많은 변화가 꼭 생기기를 바라면서 네. 생기길 바라고 있습니다. 네. 몸 좋아지는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사실 하나, 내가 이 몸이 좋아짐으로 인해서 나의 인생이 더욱더 발전을 했는가 못했는가,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아홉, 자, 다시, 열, 자, 다시 들어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여덟, 아홉,
자, 열. 자, 다섯 개. 하나. 자, 둘. 자, 다시 세. 자, 다시 넷. 다섯.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실 그 몸이라는 거는 몸은 좋아질 때도 있고 안 좋아질 때도 있고 물론 저 같은 경우도 다치면은 다시 또 원상태로 돌아가서 안 좋아질 때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몸이 좋아짐으로 인해서 그 나의 그 환경이라든지 생활 같은 게 더욱더 좋게 발전이 돼야 한다는 거죠. 단순히 몸만 변해가지고는 그 발전적이지 않는 그런 것에서 나의 몸만 변한다면 그냥 언제나 늘 똑같은 거예요. 네. 내가 몸이 좋아져도 그냥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 뭐 여러 가지들이 그냥 늘 똑같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몸이 좋아져서 몸의 변화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몸의 변화, 몸이 변화하면서 그 밖에 나의 그런 환경들이라든지 나의 생활들이 더욱더 발전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몸의 변화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크게 중점을 두고 모든 거를 이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은상이가 몸이 좋아지는 건 둘째치고 시합 준비를 통해서 이런 방송을 통해서 좀 더 많이 인간적으로 더욱더 성숙해지는 그런 사람이 꼭 되었으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몸 좋아지는 건 다 소용없어요. 네. 몸이 아무리 좋아도 소용없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몸이라는 거는 또 언젠가는 또 안 좋아질 수도 있고 내가 운동을 못 한다면 내가 그냥 뭐 평범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지금의 이런 생활을 통해서 나의 마음이라든지 나의 그런 것들이 많이 발전되고 정신적으로 뭔가 더욱더 좋아진다면 그런 것들은 영원히 남겠죠. 제가 죽을 때까지. 그래서 저는 언제나 늘 그런 마음가짐이라든지 이 운동을 통해서 그런 마음가짐이라든지 그런 발전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한 번 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꼭 단순히 외모적인 것이 아니고 뭔가 내가 이 운동을 통해서 좀 더 발전적인 그런 생각과 발전적인 그런 그 뭐랄까 마인드? 뭐 그런 것들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다시, 둘, 오케이. 자, 마지막. 자, 이거 하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벌써 2시가 넘네. 오늘 좀 얘기가 길어져서. 네, 개인적인 얘기가 좀 너무 길어져가지고. 하나, 둘, 셋, 넷. 자, 방송은 끝나고 운동은 계속 합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자, 다시, 넷, 다시, 다섯, 끝까지,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방송을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은상이는 계속적으로 운동 아마 진행할 겁니다. 네, 이쪽 와서 조금 끝내도록 할게요.
은상아, 뭐가 제일 먹고 싶어? 뭐 먹고 싶은 거 있니 지금? 라면. 라면? 네. 너도 먹고 싶은 게 있어? 난 너 먹고 싶은 거 없을 줄 알았는데. 네. 그냥 라면 먹고 싶어. 아, 그럼, 아, 라면이 먹고 싶답니다네. 그 어떤 라면? 요즘 진짬뽕이 맛있던데. 아니요, 스탠다드한 진라면. 아, 스탠다드한 진라면? 신라면. 신라면. 아, 아, 가장 무난한 그 신라면이 먹고 싶답니다네. 다이어트하면 무척 라면 먹고 싶죠. 네, 뭐 비싼 음식보다 아주 값싼 그 뭐 떡볶이라든지 라면 뭐 그런 거 흔히 먹을 수 있는 길거리 음식 같은 게 많이 먹고 싶죠. 네. 아, 네, 오늘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조금 저도 좀 차분하게 방송을 하니까 조금 더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네. 아무튼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이 운동을 통해서 단순히 진짜 뭐 몸의 변화뿐만 아니고 정신적으로 더욱더 건강해지시고 더욱더 몸 좋아지는 것만큼 정신도 많이 좋아지시기를 꼭 바라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은 전은상 개인 사정에 의해서 방송 쉬고 화요일날 저희가 방송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면 이제 5주차죠. 5주차면 얼마 남았지? 시합? 4주. 시합이 4주 남았는데 개측을 일주일 전에 하지. 네, 그러면은 3주, 개측까지 3주 남았습니다. 네. 오늘 방송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화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은상 사람 만들기 프로젝트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낼게요. 끝낼까? 네. 뭘 끝내? 너 빨리 운동해. 너 운동하라고. 이제 은상이는 계속 운동합니다. 네.